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슈퍼 역량 키우기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서울 대형 초등학교 교사 양혜민입니다. 먼저 제 연구 과정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수업에 융합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 동료 선생님들의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미래 사회의 모습은 예측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빅데이터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측 가능한 문제들의 사회적 관계를 탐색하여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더 커지기 전에 학생들이 지금 당장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슈퍼 역량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한 슈퍼 역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융합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융합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조하였는데요. 저는 여기에 사회 참여 역량, 공감 역량, 사회적 관계 역량을 더하여 슈퍼 역량이라고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핵심 용어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과의 AI 기반 주제 중심 융합 프로젝트 운영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교실에 적용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며 구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든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수업 설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설계의 첫 번째 키워드는 AI 기반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인공지능 교육 내용 영역을 참고하여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기반이 될 교육 내용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이디어 프로젝트 수업 설계의 두 번째 키워드는 모든 교과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공지능의 내용 및 방법을 접목할 수 있는 5학년 1학기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배움 목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아이디어 프로젝트 수업 설계의 세 번째 키워드는 주제 중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공지능 교육 내용과 방법, 5학년 1학기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다섯 가지 주제 중심으로 융합하였습니다. 이때 다섯 가지 주제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진로, 환경 문제, 메타버스, 로봇과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체능입니다. 아이디어 프로젝트 수업 설계의 네 번째 키워드는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교육 내용과 5학년 1학기 교육 과정을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한 뒤 I, D, E, A 단계에 따라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수업 설계를 한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주제 중심 융합 프로젝트의 최종 운영 목표는 슈퍼 역량 함량을 통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수업 실행 모습입니다. 다섯 가지의 프로젝트 중두 번째 프로젝트인 바다 거북을 위한 인공지능을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다 거북 프로젝트는 수학, 사회, 실과 교과를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I, D, E, A 각 단계에서 오토드로우, 엔트리, 티처블 머신 등의 인공지능 체험 플랫폼을 활용하여 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머신러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집 쓰레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해석하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후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하여 학생 개별로 피드백하였습니다.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실제 운영 모습은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파리 선생님 학습시킬게요. 이거 이런 갑각류도 먹는다고 해요. 우리 내 속 곤충들도 먹는다고 해요. 이제는 해리엇이 먹을 수 없는 것도 선생님 입력하러 가볼게요. 학습시키러. 첫 번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 쓰레기도 바닷가에서 엄청 많이 발견된다고 모델 학습하기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촬영하는 걸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먹을 수 없는 것으로 99% 확인하고 있죠. 은우야, 집에 있는 물건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겠어? 해리 어디 가 먹어볼래? 제발. 예약 안 돼, 먹을 수 없어. 해리 어디 가 먹어볼래? 살림 봐. 맛있어, 고마워. 해리 어디 가 먹어볼래? 은우야, 저 문제를 맛있어, 고마워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학습을 더. 학습을 한번 시켜주세요, 칼림바. 공룡 앞에서 하는 거야? 네. 이거 뭐야? 비행기 날라다녀. 비행기는 왜 있어? 야, 저기 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야? 와. 이거 공주. 와, 뭐야? 근데 이 돼지는 돼지예요? 핑크색? 네네. 돼지가 계속 돼지였어? 물 먹고 있는데. 복제 기능 쓴 거죠? 네. 진짜 훌륭하다. 좋습니다. 짠. 오. 뭐야? 선생님 어디 있어요? 여기가 갬파운이라고 하는 가상 도시거든요.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한번 만들어보고 있는데 여기 있다! 시윤이 만났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의 종류 그리고 메타버스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모둠별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모든 뮤직걸즈 김인혜 저는 가상현실 VR입니다. 찬성팀 발표해 주세요. 아무리 세금을 많이 든다 하여도 인공지능의 편리함이 세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들여서 급급해질 수 있습니다. 반박 있습니까? 네. AI가 없어도 우리는 거의 모든 일을 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굳이 AI를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줌에 있는 카메라를 끄고요. 여기 있는 카메라를 허용해 주세요. 아, 카메라가 도생 중이에요 아직도. 응? 어? 못해, 지금은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우리 메타버스 배웠는데 메타버스 중에서 뭘 나타낸 것 같아요? 증강현실이요. 네, 증강현실 AR이죠. AR 여기 또 있네요. 아, 여기 예쁘다 조금. 어, 이거 마음에 들었다. 자, 선생님 손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머리도 따라 움직이고 다른 네, 만들어져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어나면 다리도 움직이겠죠? 저러고 있는 거 예상하면 웃기다. 아, 저기서 아, 재밌어. 오, 잘했다 성규야. 대박. 손도 되겠는데 손? 오! 오! 대박! 야, 대박! 내가 본 스크루비 중에 제일 멋있다. 어? 오! 오, 대박! 왜 이렇게 잘했어? 힘들어. 오, 진짜 잘했다. 어, 이건 의자 위에 올라갔어요. 오, 아, 의자에 올라가서까지 한 거야? 대박! 아, 동현이 열정! 이, 오! 어. 내가 깜짝 놀랐어. 선생님, 이게 그 프라이데이 나이트 톰킨에 나오는 스푸키라는 그 캐릭터거든요. 어. 원래 춤이 이거예요. 어, 뭐야, 진짜. 어, 근데 창의, 이거 창의다, 하나 더 신기한 점을 말하자면 머리를 흔들어 제끼면 일그러져요. 어, 짱이다, 완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저도 아이들도 즐겁게 수업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행복하셨지요? 운영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사회 참여 역량에서 큰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AI 활용 수업을 통하여 느낀 학습에 대한 흥미가 학습 동기로 지속되고 성공 경험의 누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접하였을 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 함양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래 사회의 문제를 어른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여 직접 해결하려는 사회 참여 역량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부분은 여러 번 전학을 다녀서 또는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서먹서먹하던 아이들이 인공지능 활용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서로에게 인공지능보다 특별한 사람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슈퍼 역량을 키워가며 스스로 학습하는 모습에 대하여 고맙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참으로 보람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며 연구를 수행했던 지난 1년은 저에게도 선물 같은 성장의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상으로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